에펙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온수 오진 날에 나오는 얼굴 일그러지는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양과 얼굴을 못 알아볼 때 흔들리는 느낌으로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둘 다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을 컴프 모양 아이콘으로 드래그해서 새 컴프를 만들어 볼게요. 이 영상의 얼굴 부분을 펜툴로 따주겠습니다. 상단 툴바에서 펜툴 골라주고 이렇게 얼굴만 따줄게요. 그리고 레이어 선택하고 M 눌러서 마스크를 보이게 해줄게요. 마스크 선택한 상태로 윈도우 트래커를 눌러서 트래커 패널을 열어줍니다. 트래커 패널의 맨 아래 페이스 트래킹 디테일 버전을 골라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에 포인트들이 생겨나면서 페이스 트래킹이 시작됩니다. 잠시 기다려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와 함께 마스크도 트래킹이 됐습니다. 마스크는 애드가 아니고 논으로 바꿔서 화면이 모두 나오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U 눌러보면 트래킹한 키프레임들이 나옵니다. 이 포인트와 마스크를 이용해서 효과를 넣어볼게요. 우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마스크를 넣어줄게요. 마스크 복사해서 0초에서 붙여넣기 해주고 잠시 필 효과 넣어서 범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전체에 들어가졌네요. 마스크가 논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애드로 바꿔줄게요. 플레이해 보면 마스크가 얼굴을 잘 커버해주고 있죠. 좋습니다. 여기에 트월 효과를 넣어볼게요. 필 효과는 필요 없으니 눈 꺼주고 트월 효과에 트월 센터를 얼굴 중심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앵글을 돌려주면 얼굴이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해주면서 적당한 값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플레이해보면 중심점이 화면 한자리에 고정이라 이상하게 보이죠? 이 중심점을 움직이는 얼굴에 따라가도록 해볼게요. 아까 트래킹으로 찍어준 키프레임 중에 코 부분에 있는 트래킹 포인트를 찾아줄게요. 노즈 팁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로 익스프레션을 걸겠습니다. 투월 옵션 중 투월 센터를 Alt 누르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익스프레션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빙글빙글 모양을 드래그해서 조금 전에 찾은 노즈 팁의 값으로 드래그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중심이 코에 달라붙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마스크 테두리만 조금 부드럽게 해주면 되겠네요. F 눌러서 마스크 빼더 값 열어주고 값을 올려줄게요. 이번에는 운수 오진 날 후반부에 나왔던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프로젝트 패널에서 방금 작업한 컴프를 하나 복제합니다. 그리고 컴프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줄게요. 여기서 트월 효과는 지워버리고 다른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CC 라디얼 블러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값을 늘려주면 특이한 모양으로 블러가 들어가지는데요. 타입을 센터드 줌으로 골라줄게요. 얼굴 중심으로 센터를 옮겨주고 블러를 강하게 올려줍니다. 여기서 이 중심점을 좌우로 움직여서 효과를 흔들어 볼게요. 우선 슬라이드 컨트롤 효과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그냥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아무 기능이 없는 효과인데요. 이곳으로 익스프레션을 걸어서 사용하겠습니다. CC 라디얼 블러에 있는 센터를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익스프레션 입력창을 띄워주고 괄호를 하나 열어줍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모양을 드래그해서 슬라이더에 연결해 줄게요. 이게 앞쪽 X좌표니까 콤마를 적고 Y좌표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지금 기본값인 427 그대로 쓸게요. 괄호가 중복으로 들어갔네요. 괄호를 한 겹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1000이었던 값이 슬라이더 컨트롤을 따라서 0이 되었죠. Y좌표는 그대로 427 맞네요. 슬라이더 컨트롤을 1000으로 올려서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흔들어서 흔들리는 효과를 완성시켜 볼게요. Alt 누르고 슬라이더 눌러주고 익스프레션 입력창에 위글 괄호 열고 10,100을 적어줍니다. 초당 10번씩 100픽셀씩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흔들거리는 효과가 들어가집니다. 패스트 박스 불러 넣어서 살짝 흐리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집니다. 자, 어떤가요? 운수호신날에 나왔던 얼굴 뭉개지는 효과를 만들어 봤는데요. 페이스 트래킹을 사용하는 방법과 슬라이더 컨트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사용해 봤습니다. 영상 링크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만들어 보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돌아오겠습니다.